안녕하세요. 김의 여가생활입니다. 지금 8시가 넘었는데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온 줄도 모르고 저 길에는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보니까 밖에가 영하 6도입니다. 이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꽁꽁 다 얼었습니다. 지금 바이솔은 여전히 밖에 이렇게 나와갖고 있습니다. 눈 덮인 상태로 얼어갖고 있는 거죠. 문을 닫고 지금 바깥에는 영하 6도, 베란다 안에는 6도입니다. 잠깐 아이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라솔이 이쪽에 햇볕을 받는 쪽은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갖고 있고, 이쪽에 햇볕이 없는 쪽은 조금 푸른 기가 있죠. 제가 요 까라솔은 꼬집기를 해갖고 이렇게 많이 풍성해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돼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미니 염자는 지금 약간의 그 끝쪽으로 약간의 물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온도가 6도니까 그냥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미니 염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제가 요 단지 위에 이런 단지 위에 여기도 이제 햇볕이 잘 들어오니까 아침에 되면은 햇볕이 쫙 내리쬐면은 여기가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 단지 위에다가 이렇게 핑클 루비를 이렇게 얹어 놨는데 색깔이 많이 예쁜 것 같습니다. 핑클 루비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자구를 옆에 많이 나왔죠.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하월야가 이렇게 예쁜 색으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완전히 초록색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뻐져 갖고 있습니다. 하월야 좀 지나가겠습니다. 요 써브림이 굉장히 예뻐진 것 같습니다. 써브림이 2두로 돼 갖고 있는데 요런 대나무 화분에 대나무 죽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분을 할 정도로 이렇게 큰 대나무였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마치 물로나 파랑새 같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너무 우짜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위에를 다 쳐버렸습니다. 적심을 한 거죠. 이렇게 쳐버리고 밑에 잎장이 많은 거는 다 따냈습니다. 따내고 지금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마 제가 이제 어떻게 요 위에 이제 그 생장점을 없애버렸으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 요 밑에 목대는 굉장히 지금 굵고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얘 같이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적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잎장이나 로제트는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고 지금 로제트가 4개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밑에 잎장을 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너무 우짜란 거를 보기가 싫어서 제가 이렇게 잘라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좀 마르게 되면 여기가 마르게 되면 제가 이제 다시 심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로라는 이렇게 이제 저번에
그게 다 잘랐잖아요. 잘라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마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았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또 풍성하고 예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루비 네크리스가 제가 이런 큰 화분에 심었었거든요. 큰 화분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 일반 식물 심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만 놔두면서 물만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이쪽 옆으로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쪽 옆으로도 이렇게 많이 번져갖고 내려왔고, 또 이쪽 옆으로도 보면 이렇게 내려왔고,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물을 주면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와중에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꽃대를 물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꽃이. 네, 이렇게 예쁩니다. 루비 네크리스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TP입니다. TP가 자구의 대왕이죠.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첼로입니다. 첼로가 이렇게 색상이 예쁘고 약간 그 회오리 바람 같이 이렇게 입장이 회오리 같이 이렇게 돌려져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예쁩니다. 그다음에 수연, 네, 수연입니다. 그다음에 피치스 앤크림 보여드릴게요. 피치스 앤크림이 이렇게 이제 얘는 묵둥이입니다. 좀 오래 묵어갖고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이 들었죠. 잎도 짤뚱해지고 색상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물을 좀못 줘가고 그런지 애들이 조금 하엽이 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 되면 물을 좀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알펜그로우인데요. 알펜그로우가 제가 브리티 닮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브리티 같이 그런데 브리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티는 조금 더 작은데 입장이 예, 알펜그로우는 입장이 조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알펜그로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요 아이를 저면 간수를 했습니다. 얘는 크리스마스고 얘는 은성입니다. 은성인데 지금 이틀째 이렇게 저면 간수를 했더니 너무너무 통통해졌습니다. 지금 보면 요 입장이 좀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그 줄기가 이렇게 가늘고 요런 아이들은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말린 것 같아서 지금 이틀째 지금 요 저기 약간의 EM 같은 거를 타갖고 이렇게 이틀째 이렇게 물에다 담그나 좀 그러니까 저면 간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통통해져 갖고 좀 풍성하고 통통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꽃이 피는 거를 좀 보고 제가 이제 데리고 온지한 3년? 요거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뭐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때 눈꽃 선인장인가? 근데 걔를 사면서 얘를 이제 선물로 그냥 줬던 겁니다. 준 거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요따만 했습니다. 요 정도 쬐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풍성해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세월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이제 꽃대도 이렇게 물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꽃을 한번 보고
요 이제 꽃대를 자르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분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분지해갖고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도 좀 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면 간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밑에 너무 말라갖고 이렇게 하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그래서 은성을 이제 물을 준 상태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그리스보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얘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얘가 사실은 물이 많이 들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없고 물을 너무 필요로 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이틀째 이렇게 저면 간수를 했더니 애들은 싱싱하게 살아나오고 색이 이틀 만에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저면 간수하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이제 연말도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연말까지도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